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7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광주에서 창업해 성장해온 토종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창업 당시부터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인기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력 공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인원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흥원 자체에서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인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제작과 인재 교육을 위한 지원이 올해부터는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굴한 9개의 신규 사업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25억 원 등 7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집행될 예산은 300억 원, 지난해 관련 사업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문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쓰여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에서는 한국전력의 지원까지 이끌어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의 대학생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또 IT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 대상 발굴에도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